인기 래퍼 우원재와 민호이가 열애 의혹에 휩싸여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 우원재와 민호이가 연인 사이인 것 같다는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AOMG에 소속된 우원재는 지난 2017년 엠넷 쇼미더머니 6를 통해 대중의 이름을 알리고 동굴 저음으로 큰 사랑을 받고 있죠. 민호이는 AOMG 산하 레이블 A4타운에 소속되어 있으며 지난 2019년 싱글 앨범 너답기 기안으로 데뷔해 밝은 성격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우원재와 민호이의 열애설이 불거진 것은 같은 액세서리를 착용하고 있다는 것이 근거였죠. 글쓴이는 민호이가 올린 셀카에서 착용하고 있던 팔찌다. 우원재가 무대에서도 같은 팔찌를 착용했다라며 또 같은 장소에서 찍은 사진도 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공개된 사진 속 민호이는 카메라를 보며 V를 그리고 있었죠. 한쪽 팔에는 매듭 팔찌가 있었습니다. 우원재 또한 한 무대 공연에서 민호이와 같은 팔찌를 착용하고 있었는데요. 더불어 우원재, 민호이는 같은 곳으로 추정되는 장소에서 찍은 사진을 공개하기도 해 의혹에 불을 지폈습니다. 민호이는 최근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공원에서 찍은 사진을 게재했는데 이후 우원재 역시 같은 곳으로 보이는 공원에서 촬영한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업로드했죠. 열애설이 퍼지자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두 사람이 데이트하는 걸 봤다는 목격담도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네티즌들은 지난해 9월 소속사 AOMG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민호이의 요리조리에 두 사람이 함께 출연하면서 친해진 것 같다고 추측하고 있죠. 한 언론사에 따르면 현재 우원재와 민호이의 열애설과 관련해 소속사 AOMG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아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은 상태라고 하는데요. 이를 본 네티즌들은 티를 엄청 내긴 하더라. 솔직히 잘 어울린다. 요리조리에 나왔을 땐 몰랐는데 사내연애다 사내연애. 이 정도면 오피셜이 아니어도 빼방 아니냐? 라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는데요. 민호이와 우원재의 열애설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